서희동의 중심 가요 페스트 대이루 씨가 문을 엽니다. 그 이름 국가정원 1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가요베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조용구입니다. 저는 최한아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요? 아니 그러잖아. 아니 의상이 네. 뭐 오늘 노래 불러요. 대형 가수인 줄 알아. 오늘 왜 이래 왜 이래. 가요베스트 대단한 가수 한 분이 나오는데 아 그분? 그분한테 제가 안 밀리려고 의상을 오늘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아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괜찮잖아요. 예. 아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도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지만요. 송강사도 있고요. 서남사도 있고요. 그리고 나가늑선도 있고요. 순천만도 있고요. 얼마나 볼게 많대요. 자 순천에 오시게 되면 순천맨에게 푹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요베스트가 순천의 아름다움을 더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늘 재치있는 입담과 구수한 노래가락의 정겨운 분이시죠. 베이로 씨의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맘새 맘새
잡히 사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 마이즈니 부릅니다. 세워라 멈춰라. 피
다시 한번 해보라 하고 싶어라 지워진 대로 세월아 멈춰라 내 사랑이여 내 모든 것 더 멋지리라 시간아 멈춰라 노래면 노래, 얼굴이면 얼굴, 노래하는 조각남 장민호가 부릅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이 나의 여자여 버린 당신 알아서 낮게 가린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그렇게 눈부시도록 빛날 수가 있나요?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나는 최고랍니다. 신용카드는 필요 없어요. 외제차도 난 필요 없어요. 매력이 철철, 기트가 철철, 그대만 있으면 돼요. 명품 가방보다 그대가 좋아요. 명품 코드보다 그대가 좋아요. 난 정말 그대밖에 몰라요. 확실히 명품 넌 타이거. 아무리 비싸도 나 싫어요. 그대 없인 달림이 없어요. 나를 아껴주는 날 사랑해주는 그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명품 가방보다 그대가 좋아요. 명품 코드보다 그대가 좋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확실히 명품 넌 다인가. 명품 가방보다 그대가 좋아요. 명품 코드보다 그대가 좋아요.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가요베스트 네. 한아름 씨 네. 우리 가요베스트와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시고 늘 사랑해주시고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연에 늘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인연이 너무나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인연하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어. 네, 어떤 말이에요? 네, 인연을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지 모른대요. 그냥 스쳐 지나간대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리고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네, 인연을 잘 이어간다라는 거죠. 우리 가요베스트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의 네. 소중한 인연을 위해서 더 좋은 음악, 더 멋진 무대로 여러분들 늘 찾아뵙는 게 그 네.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거네요. 그럼요. 더욱더 멋진 방송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요베스트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소개할 가수도 굉장히 인연이 가요베스트하고 깊죠. 저에게 소중한 인연을 가지고 계신 네. 분입니다. 네. 바람 바람 바람의 주인공 김범용 씨를 소개합니다. 들은 파도가 들 인생이구나. 어디서 무어라든 나의 친구야. 너의 꿈잃지 마오. 그러지 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려나. 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의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친구야, 험한 세상에 다리가 들게. 친구야, 친구야, 사랑한다 나의 친구야. 어릴 때 너는 내게 나의 형처럼 내 어깨 두드리며 날 지켜주었지. 어디서 무엇을 나의 친구야. 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려나. 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뭐든지
영원한 나의 주님. 누구나 알고 있어 넌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 너에게 힘이 있어 친구야, 친구야. 가져진 트로트계의 작은 거인 나미의 무대 이어갑니다. 사랑은 눈물인가 봐, 눈물도 사랑인가 봐. 이밤도 애만태 우네. 실력까지 두루 갖춘 신인 가수 해수가 부릅니다. 내 인생 내가. 안녕하세요, 해수입니다. 그대 하는 것은 아름답나요? 내가 하는 것은 나쁜 건가요? 정말 왜 내게는 이렇게 말을 하나요? 내게 뭐라고만 하는
정말 왜 내게는 이렇게 말을 하나요.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살아 그대 뭐라고 하지는 내게 말아요. 왜 이렇게 내게 뭐라고 말하는 건가요. 이제는 정말 떠나주세요. 당신이란 사람이 지긋하네요. 정말로 이제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는 인생은 내가 살아요. 네가 사는 인생은 네가 살아요. 내 인생 참견 말고 떠나주세요. 매력적인 천상의 보이스, 국보급 트로트 여신 강민주가 부릅니다. 내 사랑 연가. 아름다운 국가 정원이 있는 곳, 사람들이 살기에 행복한 도시 순천에서 네. 가요베스트 함께하고 있는데 한아름 씨, 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머나 왔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마 이분을 보려고 엄청난 신인 가수를 보려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요즘
신인 가수인데 이분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때문에 많이 속상해요. 왜요? 네. 아니 제 노래 야이 사람아가 막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분 때문에 멈춰버렸어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유 그래도 뭐 이분이 트로트를 또 사랑하시고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시니까 이 트로트 장르가 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네. 우리 가요 베스트는 신인 가수들이 꼭 서고 싶은 꿈의 네. 무대거든요. 그럼요. 이 엄청난 무대에 이분이 많이 서게 되면 오늘 이 무대가 그렇게 쉽지만 않을 거예요. 마치고 실수하길 바라는 마음 같네. 아니, 실수하길 바라는 게 아니고요. 네. 저도 이 무대에 서서 노래해봤지만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 그런 무대입니다. 네. 오늘 이분이 과연 정말 성공적으로 노래를 잘 끝낼 수 있을지 네. 기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일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소개해 주시죠. 이분은 국보급 예능인입니다. 네. 정말 예능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이지만 네. 신인 가수로서 트로트 가수로서는 아직 신인입니다. 과연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 신인 가수 유산슬을 소개합니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사실 좀 많이 떨리기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저 중간중간에 노래를 함께 해주시고 특히 어떤 그 응원권인지는 잘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응원권을 또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힘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정말 제가 그 순천 예, 촬영으로 이렇게 가끔 오고 했지만 정말 너무 아름답고 예 그리고 꼭
이렇게 보면 따뜻한 분들이 많은 예, 그런 곳이 또 이 순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 사랑의 재개발 어떠셨습니까? 괜찮아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트롯을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만큼 더욱더 많은 우리 저 트롯을 예, 들어주시고 또 주변에 좀 홍보해주시고 예, 아껴주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긴말 필요 없고요. 저희 또 다음 곡 예 아시면 좀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같이 해주시겠어요? 중간에 어느 순간 마이크 넘겨도 해주실 수 있겠어요? 합창력 5번 절고 뛰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에 내가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이별을 앞에 둔 여미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 바라의 문다 순날이긴 하지만 다 같이 이 음악에 몸을 싣고 몸을 움직이면서 자, 2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정이 많아 정이 넘쳐 합정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그 역에서 이별을 불러야 하나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는 달라서야 하나 바람이 분다 사랑이 온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저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아, 굉장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힘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그 저의 그 유산슬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고 저에게 노래를 알려주시고 아 그리고 예 저에게는 예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신 저희 그 사부님 같은 예 그런 분이죠. 진성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까지 가슴
수심이 보리 있고 홍미 주린대 첫방울 한 바가지 해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가정원 1호 순천만 네. 국가정원에서
함께했던 가요 베스트 네. 이제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헤어질 시간 됐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순천 하면은 그야말로 네. 도심 전체가 그냥 정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시는 순천 시민분들은 그 도심 속에 정원 속에 사는 꽃. 그렇습니다. 네. 꽃입니다. 오늘 가요 베스트 함께하면서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감동 받고 네. 갑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요 베스트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잊지 않고 더 좋은 음악으로 더 멋진 무대로 항상 찾아뵐 네.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라인업 가수분들과 네. 함께 드렸는데요. 벌써 마지막 가수분을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 이분 나온다면 또 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특히 요즘 목포행 완행열차 이 노래 너무 좋대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어머나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요? 우리 장윤정 씨의 무대에 남겨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이 사람아의 전 조용구였고요. 네, 저는 MC 최하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행 완행열차 신곡인데 어떻게 괜찮게 들리시나요? 다음 곡은 제 앨범에 댄스곡이 한 곡 있는데 그 노래를 좀 불러볼까 하는데 같이 좀 즐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날씨가 추우니까 몸도 같이 좀 움직여주시고 함성도 좀 질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사랑아라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음악 소리 좀 많이 올려주세요. 음악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자 함성 한번 준비하시고 큰 소리로 함성!